계속 이어갈게요 여러분. 네 알았어요. 여기 여기 두번째 콜그룹이 200이라서 얘를 없애줘야 됩니다. 여기 걸려있는 걸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체 콜그룹에다가 너비를 오토로 주고 첫번째 것만 100%로 다시 바꿀게요. 그렇게 하면은 굳이 뭐 이런 쇼를 안해도 됩니다. 안해도 될걸요 이거? 됐다. 레드는 어디 걸려있는거야? 자 그럼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분명히 내가 여기다가 걸었었는데 아까 이걸 하면서 없어졌나보다. 네. 자 이제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나오고 제목 나오고 이렇게 나오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TR 자체가 하나의 글인데 맨 처음에 첫 번째 TR, 두 번째 TR, 세 번째 TR은 요게 PC용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용은 평소에 안 보이다가 모바일일 때 얘네가 안 보이고 해서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가 또 다른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여러분 이제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복사한 다음에 네 번호를 이거는 빼기빼기 모바일. 요거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똑같은 아이디긴 아이디인데 모바일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약간 이렇게 두 개를 걸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BEM이라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 번호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그 다음에 타이틀이란 게 있어야 돼요. 아, 근데 너무 길다. 이거. 근데 원래 뱀 쓰면 길어져요. 자, 근데 저는 이 두 개를 한 줄에 나오게 하고 싶기 때문에 자, 전 여기다가 div.flex를 딱 플렉스를 쓸 거고요. 여기다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여기다가 플렉스 그로우 1 이거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제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어떻게 나오나 볼게요. 그러면은 3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자, 저는 이걸 좀 꾸며보겠습니다. 모바일용 모바일은 색깔을 좀 가져올게요. 이렇게 다음에 컬러는 화이트 다음에 폰트 웨이트는 골드 그 다음에 패딩은 0.10픽셀 그 다음에 보더 레디우스는 5픽셀 약간 이렇게 됐죠? 네 이렇게 됐고 이걸 한 7 정도 주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글이 여기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글이 길어지면 글은 자동으로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요 녀석은 아질 레프트 픽셀 정도 주고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A니까 HRF 걸고 그 다음에 호버링크 줄거예요. 호버링크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밑에다가 네 작성자 나오게 해야죠. div.flex 주시고 그 다음에 작성자는 스팬에 클래스 이렇게 id가 아니라고요. 라이터죠. 네 라이터 모바일이다. 홍길동이라고 해볼게요. 홍길동 그 다음에 스팬 이거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일단 뭐 들어가야죠? 레지데이트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녀석한테 들어있는 자식의 플렉스 중에서 두 번째 자식이 될 거예요. 여기다가 마진 탑을 좀 주겠습니다. 살짝 띄웠어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자식 안에 들어있는 스팬 중에서 두 번째 차일드 두 번째한테 마진 레프트 오픽셀 여기 살짝 좌우 이렇게 줬어요. 이 정도면 됐죠?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다 복사해서 밑에 있는 요거 여기다가 좀 쳐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2번 글이다 해볼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글, 두 번째 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거슬리는 게 하나 있죠. 생각해보니까 작성자를 여기다 안 넣었어요. 작성자 뭐 PC화면에 작성자를 안 넣었어요. 작성자 넣을게요. 작성자는 날짜 옆에다가 작성자를 쓰겠습니다. 작성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작성자 써야죠. 라이터 홍길동 그러면은 요 밑에도 써야죠. 2번 글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면 요것도 하셔야 돼요. 작성자는 한 150이면 될까요? 됐죠? 이렇게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나오고 깔끔하네요. 자 그 다음에 글쓰기 버튼은 여기는 뭐라고 할까요? 뭐가지?
article 버튼박스라고 버튼박스라고 하고 똑같이 이거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div.con 한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글쓰기 버튼 이렇게 들어갔죠. 이 글쓰기 버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글쓰기 버튼 이렇게 만들었네요. 이렇게 우리 샵을 할게요. 자, 버튼을 한번 좀 꾸며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복사할게요, 여러분. 이거 뭐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면 커진단 말이에요. 커지는 거는 이렇게 돼 있네요. 우리도 복사해 그냥. 어떻게 할까? 여기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거? 버튼이 어떻게 된다? 최대한 넓어진다. 언제? 화면의 너비가 스몰보다 작을 때. 요걸 하나 만들 거예요. 만들고서 이렇게. 뭐야 이거? 됐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진탑? 애매하네, 이거는. 괜찮아요. 네. 자, 거의 끝났습니다. 게시물 버튼박스 시작. 이렇게 하고 이거는 됐어. 깔끔하네요, 여러분. 이렇게 글쓰기 이렇게. 자, 일단 여기까지.